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치주염 때문에 이제 잇몸이 많이 녹아내리고 잇몸 뼈까지 손상을 심하게 받아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주위에 고리식을 한다든지 조직 이식을 해서 그 치아를 살리는 처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사진상으로도 이렇게 잇몸이 많이 녹아내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구멍도 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염증성 물질들이 이렇게 막 밖으로 흘러져 나오고 강아지도 이렇게 많이 아파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치아 주위로 뼈들이 아주 많이 녹아내려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잇몸 전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부 특정한 부위만 이렇게 잇몸 뼈들이 많이 녹아내려 있고 잇몸이 많이 이제 상해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이빨 틈새 이렇게 뭔가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게 이제 군데군데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런 부분마다 이렇게 이제 심한 치주 질환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님 말로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 있는 화초들을 많이 이렇게 막 물어 뜯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뭐 화초 조각이라든지 돌 조각 같은 것들이, 치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염증이라든지 조직 손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방 보셨던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치아 주위에 뼈가 많이 녹아내린 걸볼 수가 있고, 스케일링 뒤에 이제 일단 좀더 확인을 하고 잇몸을 갖다가 절개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뼈가 거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 치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그렇게 큰 기능을 하지도 않고 손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빨을 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 치아는 발치를 해내었습니다. 발치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시면 많이 녹아내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치아 주위에 있는 염증성 육아조직이라고 그러는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긴 염증 때문에 생긴 조직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다 긁어내고 있습니다. 치아 표면에 붙은 거라든지 뼈에 있는 거, 그다음 뼈와 치아 사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큐렛이라든지 뭐 스케일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깨끗이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됩니다. 이걸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지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조직들이 건강하고 새로운 조직들이 차오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뼈가루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PRF라 그래서 자기의 혈액으로 강아지 자체의 혈액을 통해서 특별한 처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안에는 성장인자라 그래가지고 조직을 빨리 재생시켜주고 많이 재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아주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혈액을 처치를 한 거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과 이제 그 골이식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빈 공간들을 메워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는 뼈가 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다 녹아내리고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뼈가 없어진 부분을 이뼈 조각들과 아까 혈액 제제로 만든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간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을 채워주게 되면은 그 공간들에 있는 이런 혈액과 골 이식제들이 점점 이제 뼈로 치환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 주위로 뼈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 조각을 충분히 이렇게 이제 넣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앞쪽뿐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뒤쪽까지도 빈 공간에는 이런 골 이식제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채워주고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멤브레인을 덮게 되는데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체 혈액 제제로 만든 멤브레인과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으로 만든 멤브레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의 혈액을 이용해서 만든 멤브레인으로 이 위에를 한번 덮어주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좀더 빨리 더 많은 양의 골들이 재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혈액을 통해서 만든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혈액으로 만든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나면은 콜라겐으로 만든 뭐 그냥 실제로 보면 그냥 종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이같이 생긴 콜라겐으로 만든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덮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멤브레인 혈액 제제로 만든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입니다. 이렇게 생긴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나서 이제 피부를 덮어서 봉합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피부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치가 다 끝나고 피부 봉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자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열었던 부분을 닫고 EX-ray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제가 들어간 모습들이 되겠고 이거는 피부 봉합이 끝난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3주 뒤에 와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는 앞에 이빨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금 내려앉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프로브라는 걸로 이빨과 잇몸 사이의 깊이를 갖다가 이제 측정해 보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구멍이, 잇몸에 구멍이 났던 것들은 뭐 당연히 다잘 막혀 있고 다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도 술쿠스라 그래가지고 이 깊이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강아지도 통증이 많이 줄어서 훨씬 더 활발해졌다고 보좌님이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